305번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일단 X축이 FX하고 만나는 X좌표의 곱이 0이니까 두근 중에 둘중 하나는 0이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은 이런 얘기거든. 자, 그림이 이렇게 생기면서 0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0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은 초고창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생기면서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누가 결정할 수 있냐면, 일단 달을 먼저 보면은, 달에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x의 대소랑 y의 대소가 뒤바뀐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fx가 감소한다는 거야.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요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그럼 봐봐. 만약에 이 그림이면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을 거고 감소해야 돼. 2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쭉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2는 어디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냐면 대칭축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은 여기를 지나면 다시 증가하는 구간이 섞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이라면은 2가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이렇게 있는 게 맞아.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이면 불가능한 게 2는 확실하게 여기 있는데 감소하는 구간이 없잖아. 마이너스 2를 어디를 잡아도 증가하고 있잖아. 근데 이거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최고차이 음수라면은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 증가하니까 이 그림 안 되고. 이 그림이면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테니까 감소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림을 두 개를 추릴 수가 있는 거야. 이 그림 안 되고. 자, 이두 개의 그림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근데 나 조건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이 값이 양수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2의 위치가 뭐 여기쯤 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가 함수값이 양수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그림 같고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있고 2가 좀 낮게 있어야 요 함수값을 더해서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두개다 그리면 된단 말이야. 그럼 이랬을 때는 대입하세요, 그냥. 여기다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4a 마이너스 2b. 그리고 c는 지금 무조건 0이거든,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근이 0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c는 사라진 거고, 지금. 그러니까 fx는 그냥 요만큼인 거지. 그러니까 4a 마이너스 2b가 f 마이너스 2고. 플러스 f2는 4a 플러스 2b고. 요거까지 없어지니까 8a가 되면서 얘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a가 양수라는 거라서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저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그림을 이제 정확하게 그리면 여기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 정확하게 여기가 0이고 2가 여기쯤 있다 치면은 마이너스 2는 좀더 위로 올라가서 이때 함수값 뽑아 이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게 이 그림이면 되는 거야. F1은 0과 2 사이에 무조건 있을 건데, 1일 때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가 맞지. 그다음에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일단 B하고 A의 대소 관계는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FX가 AX제곱 플러스 BX니까, 항상 어디서 나오냐면, 대칭축에서 나와. 근데 얘 대칭축이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잖아. 근데 얘하고 지금 누구의 대소 관계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분명히 2보다는 커야 돼, 그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B가 4A보다 커야 돼. 그럼 B는 마이너스 4A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니은 틀린 거고. 디귿. FX는 0의 두 분의 합은 자, 여기랑 여기가 두 분의 합이 두 근이고 걔네들의 합은 가운데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와 얘 평균이 얘인 거고 그럼 얘와 얘 합은 여기다가 두배한게 합이겠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합이거든? 자, 근데 여기서 a로 나눠주면 a분의 b가 마이너스 4보다 작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 분의 합인데 얘는 4보다 크잖아, 그지? 물론, 같을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 왜 같을 수도 있냐면 2가 딱 여기까지 오면, 여기까지 와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마이너스, 여기보다 더 왼쪽으로 가지면, 오른쪽으로 가지면 안 돼. 그래서 크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기역, 디귿, 시창.
306번은 간단하니까. 자, 얘하고 얘가 접한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이고,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플러스 3이요. 중근 가져야 되니까 얘가 그냥 1이면 되지. k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고. 그럼 따라서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걸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 꼭지점 x좌표 1이고. 1일 때 함수 값은 1 빼기 2 플러스 7 하면 6이고, 최소값은 6이겠죠.